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좋아하는 몽골의 영 래퍼 두 명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거를 보고 지금 득다리같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. 슈, 레이퍼 이 두 명의 래퍼가 협업을 했어요. 슈는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Pain is Money라는 그 슈의 곡을 듣고 이 래퍼를 좋아하게 됐고, 레이퍼 같은 경우는 Up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. 이 두 사람이 뭉쳤다니까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. 이 비디오의 제목은 Never Stop 이라고 합니다. 이거 뭐 비트도 저는 마음에 들고 이 두 사람의 그 가져오는 바이브가 전 너무 좋아가지고 댓글도 막 남기고 했었는데, 이렇게 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제 얘기를 또 한번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슈와 레이퍼의 Never Stop 보도록 하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거지. 싱잉 랩 죽이죠? 약간 비트는 약간 위켄드 같은 느낌이 연상이 되기도 해요. 아까 크로스백 안에 컨돔 들어있는 거 봤어요? 어, 저 레더로 된 노스페이스 자켓 되게 멋있다. 딱 이렇게 막 점핑하면서 와일드하게 노는 게 뮤직비디오를 담을 때 되게 멋있더라고. 아. 오케이.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? 슈 같은 경우는 싱잉 랩 할 때 스타일이 확실히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많이 표출하는 느낌이고, 레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을 때 이런 어떤 싱잉 랩의 바이브는 좀 몽골리안 로컬 바이브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두 명의 스타일이 각자가 개성이 있다 보니까 듣는 재미가 있어요. 야, 아 진짜 한 루키들이다 이렇게 보니까. 어, 이거 뱅어가 될 것 같은데? 그리고 곡의 전개 방식이 확실히 그 속도감이 있어요. 후. 야, 진짜 멋있는데 이거? 에이, let's go. 뭔가
래퍼들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역동적으로 뛰어노는 모습들을 멋있게 담았어. 이건 연출도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오... 죽이는데 이거? 아까 처음에 듣고 와 좋다 느낌 들었다가 촬영하면서 들으니까 두 배는 더 좋은 것 같아, 아까 들은 것보다. 저는 이 두 명의 조합을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니까 진짜 멋있는 트랙이 나왔다. 힙합에서, 뭐 미국 힙합에서 싱잉랩을 들으면은 래퍼들이 멜로디 라인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느낌이 그래도 좀 많이 듣다 보면은 알거든요. 근데 레이퍼 같은 경우는 그 몽골 분들, 몽골 아티스트 분들이 왜 싱잉랩을 할 때 예,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요. 외국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뭐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느낌들이 그 독특한 느낌이 또 더해지다 보니까 되게 유니크한 싱잉랩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, 슈우는 진짜 말 그대로 와 이거 되게 본토 느낌 많이 난다, 약간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이런 두 사람이 뭉치니까 와 이건 뭐 누구의 벌스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둘 다 진짜 끝내주고 진짜 이건 완전히 진짜 뱅어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 곡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뱅어라고 생각해요. 미쳤는데? 여러분들 이런 뮤직비디오는 항상 제가 말했지만 많은 조회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. 많은 조회수를 받을 자격이 있어.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. 이거 두 사람이 너무 끝내줍니다. 안 들어보신 분들 제 비디오 보고 꼭 한번 이 비디오 시청하시길 바랄게요.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